네, 반갑습니다. 3월 1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이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꼭 하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상로나 아니면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여기가 뜹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내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실 분들은 여기 MTN 채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이제 강연회가 있는데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이번에 뭐 금융투자협회에서 거기 규모가 제일 큰 곳을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마다 이제 많이들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들 많이 하고 가시는데 여기서도 또 많이들 오셔서 또 좋은 시간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정도를 걷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정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틀림없이 뭐 주식을 하시면서 종목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뭐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 시간을 나누시고요.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중국이 오늘 1% 정도 빠졌고, 그리고 니케이도 한1% 빠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오늘 상당히 뭐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환율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환율이 다시 또 1133원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는 별달리 뭐 관심이 없으시죠, 사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이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이제 1130원하고 1133원하고는 차이가 나요. 1131원하고 1130원 차이가 납니다. 앞서서도 봤지만 이런 박스권에 갇혀져 있을 때는 이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뭔가 이제 변경되기가 힘들다고 하죠. 하지만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약세 기조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수출 일변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영향을 주겠죠. 지금 IT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 물론 오늘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주들 반등이 나왔는 거겠지만,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로 넘어가 버리면 완전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IT, 이쪽이 다시 한번 더 조금 각광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여기 안에 갇혀 있을 때 힘을 못 썼죠. 근데 여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요런 쪽이 다시 한번 더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시고 우리가 미리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항상 주식은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변화 자체를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코스피가 하락했고 코스닥이 강보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양시장이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표면적으로는 강보합이지만 빠진 종목이 훨씬 더 많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은 외국인들 포지션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지금 보면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 매수세도 장중에 좀 빠졌다 지금 돌아서는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북한 이슈예요.
뭐, 딴 이슈들은 다 나왔겠지만, 이제 안 나온 이슈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언론에서는 안 나오는 이슈, 보도가 안될수 있는 거. 이 북한 이슈 첫 번째로 이제 국방부에서 요번에 이제 동창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금 사실 무근이다.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무근인 것도 정부에서 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답을 못 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방부에서 얘기했던 거를 믿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도 바뀌는 거니까.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했던 것은 하노이 회담 전부터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북한이 적대적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힘들다는 거죠. 그 별개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북한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수의 저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까지 포지션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자, 오늘 1시 이후에 주가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어때요? 일단은 이런 2140, 요 정도 부근 밑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줄고, 1시 20분,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요런 것들이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저가 권역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 자체가 한 214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요 정도?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 밑으로는 좀 저렴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박스권이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는 거는, 요런 작은 박스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우리나라에는 그 지금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중국하고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역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두 가지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브렉시트 관련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건전한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유입됐는데, 그러면서 코스피가 횡보성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코스닥이 조정이 오늘 좀 나타났는데, IT가 막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오늘 한번 코스닥 지수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강보합이에요. 오늘은 그냥 건전한 조정, 건전한 조정. 그렇게 판단한 게 맞습니다. 여기 요 포인트, 우리 750포인트였죠.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지금 다시 한번 더 강한, 과매도 이후 강한 돌파가 나와서 지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과정인데, 저는 이대로 끝나기는 힘들다고 봐요. 이렇게 그대로 끝날 그런 지수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상황판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신라젠, HLB, 3대장이 오늘 다 빠졌습니다. 오늘 신라젠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지금 수소차도 또 빠졌어요. 코스피 시가총액도 빠졌고요. 유일하게 불을 켰던 게 이제 오일이 장비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인데요. 일단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상승했던 부분도 물론 반영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IT 종목군들이 쉽게 죽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IT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빠져버리기가 조금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일단 환율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군들 OLED하고 반도체 장비주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뭐 SFA는 원래 주가가 고가권역 좋았는 상황이고, 하지만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여기가 전고점을 만들어 놨던 자리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넘어서지 않을 것 같으면 주가를 여기까지 올리지는 않습니다.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그이 SFA가 규모가 제일 커요. OLED 장비 중에 맏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형.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OLED 업황이 상당 부분 달라지고 있다는 걸 지금 뜻하는 부분 같아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 폴더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폴더블이나 롤러블이나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OLED 장비입니다. OLED 장비만이, OLED 장비가 갖춰져야지만
그 롤더블이나 아니 폴더블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폴더블 관련주 특집으로 제가 그때 떠놓은 영상을 보시면, 이런 거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슈는 항상 선점하는 거라고. 그런 이슈도 우리가 미리 다 선점했던 거예요. 자, 그럼 원익 IPS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바닥을 지금 찍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보면 진바닥입니다. 진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죽을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서 시세가 또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기도 힘들고, 아무리 저가 권역에서 이 고가 권역을 하더라도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고가는 형성되었을지언정 다시 한번 더 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요걸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게 얼마였어요? 23,000원대. 요런 자리 밑으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조금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AP 시스템도 지금 보면 넘어가는 구간들인데, 자, 이것도 이제 다중바닥을 지금 형성했던 거죠. 사실 여기에서 이런 바닥을 다시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깊게 주고 올른 건. 이런 것들도 매물대 밑에 자리 공략하더라도 이 22,000원, 23,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3만원대면 1,000원에서 23,000원. 그냥 30%, 3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고 끝내면 세력들이 다 굶어 죽어요. 인건비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하면 100% 수익 나와도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직까지도 시세가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진테크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을 지금 찍고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업황 자체가 전기 대비 부진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반도체가 원래 우리나라가 4분기와 1분기에 경상 수지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 3분기 넘어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환율에 대한 변화, 그걸 더욱더 크게 봐야 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를 더욱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종목군들도 IT가 살아서 움직이고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런 IT 종목군들도 살아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IT가 아니었다면 오늘 더 빠졌겠죠. 하지만 IT가 잡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부진하더라도 IT가 막아주고 다시 한번더 제약바이오가 쳐올라가면 지수는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더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있고. 자, 신라젠인데 어제 제가 신라젠을 예측을 하면서 예측했던 게 빗나갔습니다. 자,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더 깨고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더 투매에 대한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 또 투매에 대한 물량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오늘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팩트 체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임상완료 연기, 요건데 이제 팍스넷의 요 이름을 꼭 기억합니다. 최원석 기자라는 사람, 팍스넷. 여기에 요 기자가 계속 어제도 기사를 냈던 게이 사람이에요. 오늘 후발 기사죠. 얘가 한번 제대로 뭔가 물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일단은 상황 정리부터 해드리면, 어제까지 제가 들었던 소식은, 아시겠지만 신라젠의 문은성 씨가 전임원들한테 소송이 많이 걸렸어요. 두건 걸렸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라젠 팩사백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중에서 삼성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출이 됐던 부분도 가능성을 조금 있어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 사람도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집단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에 내용을 조금 보시면, 자, 미국의 상업화 시점, 이게 나왔는데, 여기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딴 거는 우리가 루머라고 치고 넘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셔야 돼요. 팩사백의 미국 상업화 시점, 2020년에서 2022년 이후로 지연. 자, 요 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신라젠은 상장 당시에 글로벌 삼성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상업화를 개시할 것. 그 2020년부터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매출 시현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고, 그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2019년 2월 4일 임상계획 변경을 게재했다. 이 내용 중요합니다. 임상 완료 시점 2019년 10월에서 2020년 12월로 늦췄다. 요게 핵심이에요. 늦춘 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신라젠의 입장도 그래요. 왜 이거를 얘기 안 했냐는 얘기죠. 제 말은.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왜 공시를 하지도 않았냐. 우리 이 신라젠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왜 이거를 함부로 공시를 하지 않았냐. 이 임상 시점이 연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셀루메드라는 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셀루메드라는 기업이 여기에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왜 올랐냐면 미국 FDA의 승인이 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올랐죠. 근데 2018년에 그 뉴스를 읽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래 빠졌잖아요. 왜 빠졌냐? 연기된다고 했어요. 연기된다가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신라젠도 지금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도까지 10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주주들에게 얘기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내년으로 연기를 한 거잖아요. 12월 달로. 1년 2개월 동안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 주가라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지금 계속적인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0월 달에 발표를 할 거니까 라는 기대감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부터는 야,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래. 그럼 내년으로 따져버리면 여기 봉으로 따지더라도 봉이 20개 가까이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그림을 얘네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그리기가 쉬워진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지금 여기는 또 상황적인 부분이 좀 달라지죠. 일단 내일 반등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일 반등 자체가 나온다면 여기서 여기 오늘 내렸던 투매 물량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을 우리가 한번 다져봐야 되는 자리가 제가 볼 때 한 6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64,000원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64,000원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 64,0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앞에 있던 앞에서 바닥을 한번 다졌던 요 자리까지도 한번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리 자체가 지금 보면 요 자리 보이시죠? 6만원대까지 한번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64,000원 정도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질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6만원 밑으로도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까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팩트체크가 일단은 연장된 거, 임상이 연장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악의적인 보도는 맞겠지만 임상이 연장됐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결과가 내년 12월로 연기됐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가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에서 휘크라고 했죠. 휘크를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은 좀 더 신고가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신고가가. 그러니까 쉽게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를 낸다는 건 쉽게 꺼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술특례기업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기술특례기업을 봐야 된다. 근데 기술특례기업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기술특례기업으로 상장된 업체가 뭔지 아십니까? 메뉴에 글씨가 뭔지 한번 보세요. 네, 맞습니다. 바이로메드입니다. 네, 바이로메드가 기술특례 상장기업 최초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신라젠이 대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술특례기업. 근데 지금 바이로메드 자체에 대한 주가가 신고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기업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도 이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주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안에 내부적인 부분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술특례 기업들 어저께 또 상한가 같은 게 ABL바이오로 기술특례 기업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쪽의 기술특례 기업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파메신도 마찬가지고요. 뭐 앱클론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꾸준하게 좀 주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술 특례 기업들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뭐 큐리언트 이런 거 기술 특례 기업이죠? 그죠? 주가가 좋거든요.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기술 특례 기업을 봐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 국책과제 R&D 관련 국책 파이프라인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기술 특례 기업이면 지금은 좀 시세를 낼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묻지마 기술 특례 기업이 화랑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 특례 기업의 정의가 뭐냐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중소기업청하고, 그리고 기술보증기금하고 한 군데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세 군데 중에 두 군데에 대한 신용을 평가를 해서 통과가 된 기업을 우리가 기술 특례를 할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상장이 되면 뭐가 좋냐? 일단은 5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상장 폐지가 안 돼. 관리 종목 지정도 안 돼요. 실적 안 본단 말이에요. 실적 자체가 상관이 없어요. 그 실제 개판 5분 전이라도 일단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반영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앞에서 이제 신라젠에 대한 기대감이 심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10월 달이었는데 내년 12월로 연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감은 말로 표현을 다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메드도 지금 올라가는 게 뭐예요? 뭔가에 대한 형체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절반은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ABL 바이오가 왜 저리 가느냐? ABL 바이오가 저게 좋아서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선도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 신약 과정은 선도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후보 물질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상이에요. 그 다음에 임상 1상이고, 그 다음 2상, 그 다음 3상으로 넘어갑니다. 그 선도 물질, 여기 첫 번째 스타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상한가 갔던 거죠. 한마디로 세력에 대한 힘도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쪽에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해서, 항암에 대해서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는 과정들이 지금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꼭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폴더블 관련주도 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 반등 나온다고 해서 오늘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아, 엔터주 팔았는데 반등 나왔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거지는 합니다. 설거지는. 우리가 이제 설거지 표현이 좀 그런데, 승리의 저런 사태 자체, 그리고 정준영이, 그 새끼,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저도 이제 딸을 둘이나 키운 입장에서, 아, 그런 놈,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저는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지만, 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너무한다. 진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걸 몰카를 어떻게 찍을 생각을 해? 어? 하면 하는 기지. 그걸 몰카를 또.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랄까요. 이런 세력들도 예측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한번 일시적으로 팍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대로 죽느냐? 한 번에 이래 죽지 않습니다. 항상 팍팍팍 이런 식으로 꺼지지 않아요. 주가는 항상 빠졌다가 아무리 나쁜 기업이라도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가는 척 하다가 빠집니다. 이때 빠지는 건 진짜 빠지는 거죠. 지금은 YG는 어떤 과정이나 딱 여기에요. 딱 여기입니다. 여기 반등은 어때요? 반등은 짧아요. 대신에 하락은 어때요?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파동, 상승 5파가 존재를 해요. 자, 1파가 어떻게 됩니까? 1파 이렇게 올라갔죠. 그 2파는 조정 파동이죠. 그 3파는 다시 올라갔죠. 4파는 피봇, 2파가 조정 파동이었으면 4파가 피봇이 나오죠. 막 이렇게 나오고 5파는 더 길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국내 시점으로 맞춰보면 처음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시작기. 태생기라고 해요, 태생기. 그 다음에 주가가 뭘 어떻게 됩니까? 성장기를 거칩니다.
그 다음은 성숙기가 되죠. 이게 1파, 3파, 5파예요.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주가는 조정기에 들어와요. 그 조정기를 우리가 쇠퇴기라고 하죠. 쇠퇴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5파까지 올라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파 이후에 A파동, B파동, C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바닥을 다지고 1파, 2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이 얘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 B파동, 이 조정파동에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시 하방이 엄청나게 깊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파동에서 보유자군들은 이익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걸로 먹으려고 드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태 자체는 성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거래가 많이 났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얼마 정도까지 한 번만에 반등 넣을 수 있냐면 자, 요 자리 기억합니다. 자, 요 39,000원대 보이시죠? 일단 39,000원, 4만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한 다음에 얘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면 한 42,000원대까지 한번 뽑아낼 수 있어요. 42,500원까지 한번 뭐 요러 하다가 요렇게 이제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자 요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파동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잠시만요.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해보면 돼요. 자, 일단은 고가 기준으로 한 48,100원 되죠. 48,100원. 자, 그러면 48,100원. 그러니까 밑에 빠졌던 저가 권역 자리가 얼마입니까? 저가가 35,250원. 그럼 반등 최소가 4만원이에요. 4만원. 4만원까지 반등 나온다니. 요 자리까지.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반등 최대가 43,000원이에요.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등 나오면 다시 죽으러 간다니. 그러니까 요렇게 뭐 움직이다가 요렇게 한번 타다가 이래 죽어버려. 자, 이게 셀트리온 해석해도 그랬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게,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97,000원이었죠. 97629라고 칩시다. 97629. 그러니까 저가가 얼마? 57498. 그러니까 82,000원, 72,000원, 73,000원, 82,000원. 82,000원. 그죠? 73,000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시적으로 빠져버리니까 반등이 어떻게 돼요? 73,000원대까지 올라와서 지지받고 82,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다 여기서 다시 82,000원 올라갔는데 돌파하지 못하니까 빠져버리잖아요. 즉 이런 상황 자체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유 없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건 설거지 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엔터주는 조금 접근하시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수소차가 오늘 다 빠졌는데 뭐 최근 올라왔던 수소차가 다 빠졌습니다. 그럼 이대로 죽을 것이냐? 수소차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죽는 그림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자, JNK 히트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뉴스가 뭐가 나왔었냐? 보면 자 여기에 요거 말고 그 전에 수소충전소 연합군 하이네출범 하이네출범 2022년까지 100개에 대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 수소충전 관련해서 이제는 이때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 기대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현실이 됐어요. 근데 2022년까지래.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 완료는 언제? 2022년이래.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결국엔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던 것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예요. JNK 히터에 대한 주가를 잠깐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고가 권역 자체에서 자, 어때요? 한번 수소차 이슈 올라왔죠? 그걸 안 다음에 다시 한번 다지고
여기서 계속 뭔가 뭐 이슈가 있을 것처럼 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9,000원일 때 기준으로. 그때 돌파하지 못했죠. 돌파 못하다가 이날 이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물량은 뭐라고 봐야 돼? 아, 한번 그냥 베팅해 주는 겁니다. 단기 이익 실현을 봐야 되죠. 그건 안 되면 지금 주가가 오늘까지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또 더 빠진다 봐야 돼요. 대신 이대로 죽느냐?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한데,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가 잡아줬기 때문에 요번엔 안 잡힐 거예요. 요번엔 밑으로 더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 밑에 자리가 한요 정도까지 열려있죠. 지금. 6,000원에 6,1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이게 빠졌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 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볼때 여기서에 대한 반등은 상당히 작은 반등이에요. 차라리 더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다른 수소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지금 유니크.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많은 거래가 터졌는데, 이 거래가 일시적인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터진 종목은 접근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것도 밑에서 매집이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다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500원대예요. 4,500원에서 두배 하면 얼마입니까? 9,000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9,000원에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돌파가 나와서 또다시 지지를 받고 빠지는 거예요. 이 빠지는 건 상당히 빠진다는 얘기죠. 그 자리 얼마, 일단은 이 7,200원대가 한번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감안하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EM 코리아. 뭐좀 많이 들고 계실 만한 종목군들이. 이것도 지금 매집을 한번 보면 얼마입니까? 결국에는 고가 권역 여기에서 거래가 다 튀어버렸잖아요. 이 물량은 이익 실현 물량이에요. 지금 바닥에서 매집을 이뤘더라도 한 4,500원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고, 9,000원 위로는, 자, 월봉을 보시더라도 이 9,180원 위로 윗꼬리가 이래 달리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자, 9,100원대, 위에서, 자,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이익 실현 물량 나오고 이제 저항이 돼 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 자리 열어야 되겠죠. 이게 지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오랫동안에 이런 반등이 약한 지지가 나타났다는 것은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투매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이 거래량 자체가 한번 이렇게 역전되는 투매가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까 투매가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주가가 한번더 빠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엔 얘네들이 이런 자리가 깨져줘야지만, 6,400 밑으로 내려와줘야지만, 이게 투매가 한번 거래면 푹 터집니다. 포기하는 개인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빠져도 개인 투자자분들 다 들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서 수소차 지금 시작했다고 얘기하니까, 아직은 현실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빠져버리면, 아이고야 싶죠. 그때 이제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뭐 수소차의 수점부터 다 빠졌어요. 어쩔 수 없어. 뭐 유로수 이런 것도 지금 넥소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 실적 좋아지고 나발이고 그런 상관없어. 왜냐? 일단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가족분들한테 요 종목 좀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수소차 관련주는 저가 권역에 움직여 있던 종목도 있어요. 그 종목도 빠졌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다음에 올라갈 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가 권역이고, 딴 거는 고가 권역이고, 이런 것들은 빠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 거는 빠지더라도 하더라도 금방 조정 붙고 또다시 금방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그냥 수소라는 이름만 붙어서 다 올라갔다면, 다음에 오를 때는 뭐가 올라가느냐?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 직접적으로 실현이 됐던 부분에 관해서 올라갑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왔던 기업들이 이익 실현이 나왔던 기업도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로수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이거는, 자, 주가가 월봉을 보시면, 자, 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럼 요 그림 안에서 고가 권역의 거래량이 많아요? 저가 권역의 거래량이 많아요? 저가 권역의 거래량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익 실현이 다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뭐냐? 결국에 이건 트리거로 봐야 돼. 그럼 밑에서 매집했던 자리가 어디냐? 그럼 요 자리로 봐주셔야겠죠. 5,000원. 그럼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 5,000 다시 한번더 매집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이 자리에서 이 물량 자체가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라 봐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왜 이익실현 아니냐? 결국에는 앞에서 고가 권역을 만들어줬던 자리에서 한번더 쳐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고가 권역에 대한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유로스는 매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유로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납품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형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수소차냐, 실체가 없는 수소차 관련 주냐, 그에 따른 차이, 그에 따른 구분은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줘야 될 때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라도 시세가 꽤 납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요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더 지지를 강하게 받고 다시 한번 더 넘어갈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리더격에 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쉽게 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실. 수소차에 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이슈가 될수 있는 뭔가 혁신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군마다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종목군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 이렇게 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코 이런 것들도 앞에서는 많이 올랐죠. 이거 사실 우리가 3,500원 해가지고 지금 9,000원까지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때 이제 시세가 끝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여. 매집이 3,500원 돼가지고 지금 300%가 한 번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시세를 이만큼 됐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걸 보셔야죠.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대부분 다 이런 월봉상에 큰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가 한참 조정이 모릅니다. 자, 영진약품도 볼까요? 어때요? 거래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결국 여기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튀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기술 투자. 자, 보세요. 쫙 잠잠하다가 팍 튀고 난 다음에 1,000원짜리가 만 원가요. 10루트 쳤다. 10배고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간다? 그래 보기 어렵지 않아. 파미셀.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쭉 보이다가 빵 튀어가지고 26,350원까지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이렇게 돼. 여기서 반등 나오는데, 반등 나오지. 넘어가지 못한 날. 내 말. 반등은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항상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가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추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내일 당장의 단기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거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리 그거를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강조를 하느냐? 살아있는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종목을.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군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이런 하락 파동 안에서 단기 파동을 해버리면 조정은 길고 상승은 짧아요. 그러면 확률상으로 손실 날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에. 그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죠, 제 말에. 네. 그런 것들로 차트가 움직인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올라오는 것들 보면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2만 원에서 자 보세요. 자, 이 자리에서 4만 6천 원까지 약두배 이상 약300% 가까이 오르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였으니까 더 크죠? 400%. 여기서부터 조정을 보이는데 어떻게 까지 조정을 보이느냐? 여기까지 찍어요. 결국엔 여기까지 찍고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아까 전에 지금 수소차 뭐가 있었어요? 뭐 JNK 히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여기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는데, 얘들이 돌파했더라도 여기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EN코리아도 맞잖아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도 여기는 한번 깨고 와야지만 이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이대로 죽는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조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다. 제 수주차에 대해서는 조정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못 맞춰가지고, 양해 말씀드리는데, 추세는 조금 꺾여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많이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빠지는 종목군들이 많을 때는 뭐, 저도 마음이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고, 제가 바른 말을 해드려야지만, 또다시 우리가 또 내일 시장에서 좀더 기분 좋게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총평을 조금 한다면, 이 OLED 장비주들, 요런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조금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특례 기업들도 꼭 기억하면서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조금 길어졌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방송 추천했을 때 지금 84%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건 우리 직원은 꼭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많다고. 요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꼭 얘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나고 있고 내일장 관심주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환인제약 요 종목권, 이지바이오, 유진테크. 저는 반도체방이 살아 움직인다 봐요.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종목군들도 좀더 내일 시장에서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수소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즐겁게 매매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